창밖의 바다는 어젯밤과는 또 다른 표정이 되어 있다. 변한 건 없을 텐데. 해가 떠오르고 아침이 시작됐다는 것만으로도 풍경들 사이엔 활기가 덧입혀진다. 여기 위에 올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요.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알 수 없기에 먹을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 먹기로 한다. 아, 이러고 보니 여행자의 마음가짐이 되어 있다. 겨우 하루만인데. 어느 날부턴가 여행이 사라져버렸다. 예상하지 못한 때에 상상할 수 없던 방법으로 우린 여행을 잃었다. 몇 번쯤 여행 가는 꿈을 꾸기도 했고 좀 더 과감하게 떠나지 못했던 예전의 나를 책망하기도 했다. 사진첩을 뒤적이는 날도 많았다. 그래서 이번엔 미루지 않고 용기를 냈는지도 모르겠다. 홀로 떠나온 것이지만 나의 잠적이 누군가에게도 힘과 힐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데 여전히 어렵긴 하다. 나 괜찮게 담기고 있는 걸까? 되게 특이한 경우에 뭔가 촬영장에서는 이제 연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약간 그런 게 그런 거라서 뭔가 준비돼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느낌인데 지금은 되게 날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아. 달라진 일상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한다. 동행은 없는 잠적이어도 낯선 곳에서 친구를 사귀는 꿈을 꿔보기도 한다. 기다려. 아, 기다려.
라떼 기다려 기다려 먹어. 오! 오! 다시 한번 라떼 기다려. 라떼 먹어. 아이 잘했다. 조용한 해수욕장 옆으로 유리온실 같은 건물이 눈에 띈다. 쉬어갈 곳이다. 안녕하세요. 구조랑 에이드 하나랑요. 지금 디저트는 뭐뭐 돼요? 몽골 초콜라랑 피타랑 막고무랑. 저 몽골 초콜라 하나요. 네. 식물원처럼 꾸며진 이곳은 구조라의 변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지어진 카페다. 계절에 상관없이 초록 식물들을 볼 수 있도록 꾸몄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정성과 땀이 곳곳에서 느껴진다. 여기 오면 꼭 마셔야 한다는 이 음료는 유자 에이드 위에 보라 라벤더 티를 부어 마시는 거란다. 해질녘 보랏빛으로 물드는 구조라 해변의 풍광에서 영감을 얻어 개발한 음료라고 한다. 거제 해안의 상징인 몽돌 모양의 디저트도 있는데 모르긴 해도 이곳의 주인은 거제 바다를 너무나 사랑하나 보다 생각했다. 맛있다. 이 마음을 안다. 한 가지를 너무 좋아해 어떻게든 표현하지 않으면 찰랑찰랑 차고 넘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안다. 내겐 내 꿈이 연기가 그랬다. 깨끗하게 손질한 과일과 갓 구워내주신 빵으로 아침을 먹는다. 식당 가득 퍼지는 빵 냄새에 반한다. 여길 찾은 사람들이 못 있는 건 노을만은 아니겠다. 아, 냄새 좋다. 떠나와 단순해진 시간 속에서 나는 삼시세끼 끼니 때를 맞춰 참 잘 먹고 있다. 땅끝에 여러 맛을 보려고 달려왔나 싶을 정도로 먹는 것에 충실했다. 욕심냈다. 맛있는 걸 어떻게. 오늘 여길 떠나면
또 언제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눈에 담을 수 있는 만큼 담는다. 흐린 하늘은 흐린 대로 좋아서 통창으로 내려다본 이 작은 마을의 전경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노을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뭔가 언덕에 있는 게 되게 독특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데 오면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보고. 그 옛날 직접 집을 짓고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그리고 지금 카페의 사장님까지 3대가 살던 작은 집에 유자향을 입혀 완성한 공간이다. 숨어있는 석가래 하나까지 온전히 남겨 꾸민 그 마음이 유자향보다도 향긋하게 전해진다. 11월에는 마을 전체가 노랗게 물들어 온통 달콤하다니 또 와보고 싶다. 잠적의 마지막 여정이 향긋해 위안이 된다. 채널 디스커버리.